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 50분쯤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순안 국제공항에 나와 직접 영접했습니다. LA 한인사회는 문 대통령의 방북이 평화 통일의 지름길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비핵화 조치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 북미 간에도 대타협에 도달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마리화나 배달 판매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경찰국장협회는 범죄율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주류사회에만 집중한 나머지 한인사회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오히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한인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LA시 제49 데이빌류시 의원이 재선 후보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인타운 내 노숙자 쉘터 조례안을 강력히 지지한 데이빌류시 의원에 대해 한인사회가 지원할지 여부가 큰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